안녕하세요.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. 제가 들깨의 좋은 성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검토했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들깨를 섭취하는 방법과 또 보관하는 방법, 그리고 이 들깨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들깨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하게 시골 어디를 가도 농사를 지어서 많이 나오는 식품인데요. 가급적 유기농을 섭취하시는 거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. 자, 왜냐하면 들깨가 유기농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농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들깨를 이제 가루를 내서 음식에 넣어서 드시는 거, 이거 정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. 따로 들깨를 챙겨 먹으려면 귀찮고 뭔가 모르게 그 들깨를 먹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생기는데요.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음식에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들깨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물이 빠진 이 들깨를 살짝 쪄서 그 이중 솥이 있죠. 아래는 물을 담을 수 있고 위에 그 있는 솥에 살짝 쪄서 그늘에서 잘 말립니다. 특히 햇빛에 말리면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 말려서 바짝 마른 것을 갈아서 씁니다. 가정에 보통 이제 믹서기가 있는데 그 믹서기에 다 갈면 아주 좋고요. 볶는 것보다 솥에 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산패가 훨씬 적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. 한 번에 많이 빻아놓으면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빻아서 소비하는 게 가장 좋고요. 물론 요리를 할 때마다 빻아서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는 일정 뭐 한 2주 정도나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양을 쪄서 혹은 뭐 한 달 정도까지도 잘 보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쩔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서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는데요. 먼저 우리가 콩나물이나 시금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물류, 그 다음에 감자 반찬이라든지 고구마 반찬이라든지 호박 반찬이라든지 무말랭이라든지 이 수많은 반찬류에 소금과 콩가루와 함께 들깨를 넣는 거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열치 않은 분들은 생통 들깨를 하루 한 스푼씩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데 맛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음식에 넣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물론 생들깨가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간혹 설사나 복통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는 된장과 쌈장 이런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먹습니다.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 먹는데 양념장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. 들깨가루, 콩가루, 그 다음에 소금 이 세 가지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물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고요. 거기에다 김을 구워가지고 구운 김을 부셔서 그것을 김 양념장을 만들면 더더욱 맛이 있습니다. 이때 콩가루 1, 들깨가루 1, 그 다음 소금은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상추 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생나물들을 같이 드실 수 있고요. 뭐 샐러드 같은 거. 그 다음에 어떤 요리들은 뭐 특별히 반찬을 양념을 넣지 않아도 그냥 쪄서 먹는 것들이 있죠. 죽순이라든지 데쳐서 먹는 요리들, 뭐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쪄가지고 이렇게 양념장에 올려서 같이 드시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. 나음 힐링센터에서는 많은 환우분들이 인기가 있을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들기름도 괜찮고요. 들기름을 살짝 볶아서 짜는 거 좋습니다. 들기름을 보통 시중에서는 많이 짜기 위해서 양을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이 볶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볶아가지고 짜는 것도 좋고 최근에는 생들기름도 나오기 때문에 좀 맛이 떨어지더라도 더 좋은 기름들을 선택하는 거 좋습니다. 그러나 들기름은 짜는 것도 중요한데 보관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저는 들기름은 작은 병에다 담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 큰 병에 담으면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들기름의 산패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거 뭐 100ml라든지 150ml라든지 아주 적게 적은 양에서 드시고 버리고 드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
뭐 보통 1.5리터 큰 들기름 병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 보면 밑에 찌꺼기가 막 쌓여요. 그런 것들은 사실 들기름이 우리 몸에 발암물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러나 기름보다는 들깨 자체가 건강에 더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들깨를 잘 섭취하시면 사실 기름을 구태여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맛과 좀 한국인의 풍속에 따라서 저희가 좀 먹을 수는 있지만 기름보다는 들깨 자체를 먹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렇게 좋은 들깨도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절대 금지합니다. 특히 견과류를 섭취를 충분히 할 때는 좀 적게 드시든 아니면 들깨를 매일 잘 섭취하시면 견과류 양을 줄이시든 이렇게 해서 잘 밸런스를 맞춰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들기름은 산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관하는 거 정말 주의하셔서 보관하세요. 예를 들면 잘못하면 들깨는 햇빛에 말리다가도 산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오래돼서 그 쩔어버리면 몸에 엄청 좋지 않습니다. 과산화지질이 형성돼서 우리 몸에 발암물질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. 이렇게 좋은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식대로 매일 잘 섭취하시면 필수 지방산 섭취에 정말 효과적이고 육식의 지방을 대신할 뿐 아니라 육류에 좋지 않은 지방 대신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들기름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들기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